저기요! 여기요! 여기요! 저기요! 여기요! 저 뭐 좀 물어! 여기 도대체 뭐가 어디... 저승사자들의 고향 연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을 책임지는 내세출입관리국 집행부 소속 김진경 차사고, 이쪽은 도해나 부사고요. 고객님께서는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페리를 타고 저승으로 송환되실 건데, 이상의 일정은 오늘 내가 너무너무 칼퇴근을 하고 싶은 관계로다가 초고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꿈이야, 꿈이야. 알겠냐? 아, 씨. 고객님? 아, 씨. 잡어. 야! 부치다, 도해나! 야, 도하자. 네, 도해. 도하자! 잘 잤냐?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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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가서 쟤 좀 잡지. 시간에 잠을 자? 왜? 아이야 자리 보고 편하게 누워서 자지 왜?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그랬어요. 아하, 내가 어젯밤에 야근을 시켜서 잠을 못 잤다. 아, 아니요 아니. 왜 네 업무도 아닌 개인적인 일을 시켜 처먹냐 이거 아니야. 그 아닌데. 사내 부조리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선배님. 그 아 참. 어제 시키신 거 다 완성했거든요. 시안, 시안 드세요. 어떠세요? 좀 괜찮죠, 선배님?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청첩장이 아니고 청첩장이다, 이 무식한 거사. 그리고 요새 청첩장에다가 청첩장이라고 대놓고 쓰는 게 어딨냐? 야, 뭐라는 애는 진짜... 업무를 시켜도 못해, 참모를 시켜도 못해. 너 뭐 시키면 잘할래? 너 때문에 내 말년 경력에 기스나면 책임질 거야? 나 퇴직금 받아야 돼. 받아서 시집 가야 돼. 근데 너 때문에 내 이 앞날에 번영이 없어요. 정신 안 차릴래? 눈 똑바로 못 뜨냐? 선배고 뭐고 어차피 결혼하면 퇴직해서 갈 사람이라 이거지. 잘해줄 거 뭐 있냐 이거 아니야. 아니면 뭐야, 일부러 나 매기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저 젊은 것들 치고는 자세가. 아니야. 뭐 하자. 네? 자세라고! 네. 야. 차 돌려. 네? 불이 거의 다 왔는데요?
수색 작업으로 인한 연옥도 입출항 전면 셧다운. 내일 새벽까지 저승편 페리 운항 중단. 제 일단 임시 숙소 잡아야겠다. 수색이요? 뭐 없어졌대요? 사망자 하나가 배에서 뛰어내렸대. 차 돌리라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왜 뛰어내렸대요? 그니까 사망자면은 기억을 날렸을 건데. 어, 기억이 있어야 아 내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도망갔지?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네 일이나. 툭하면 시잘데기 없는 생각한다고 정신줄 쳐놓고 앉아서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와. 아, 아씨. 아, 나 이거 안 나, 씨, 이거 아니야, 내 이대로 못 가, 이거 실수 이거 나, 씨, 씨, 진짜, 씨, 나 이거, 씨, 야, 저기, 씨, 이게 진짜, 진짜 보자, 야, 씨, 저기요, 잠깐만. 하려고 그거 이렇게 했는데 눈을 살짝 감아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저기 그 타격감이 그렇게 찰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랬는데 제가 심할수를 아주 많이 좀 닥쳐. 생각 좀 하게. 그럼 일단 사망자 임시숙소로. 그 쟤를 임시숙소에 어떻게 놔둬? 또 팀은 어쩌려고? 하, 진짜 도하자. 그렇게 무쓸모하냐. 일단 가! 오늘 도 난 골목길을 헤매는 하이에나. 이빨을 감추고서 있어. Night and dark. 무서워하지만 난 널 노리지 않아. 그냥 네 지갑을 내 파리에 나. 천천히 느리게 움직인다. 흐르는 침을 닦아내고 몸을 움츠린다. Yeah. 순식간에 물어버린 내 먹이를 놓치지 않아. 내 돈 내놔. 여기는 내 돈 내야.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놔. Yeah. Yeah. 여기는 내 돈 내야. 내 돈 내 돈 내 돈 내놔. 여기는 내 돈 내야. 잘 들어, 도하자. 네! 오늘 일 빠그러진 거 다 네 삽질이니까 네가 수습하는 거다. 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주겠어. 귓구녕 열었냐? 네! 쟤는 오늘 너희 집에서 잔다. 네? 어떻게 그래요? 네가 밤새도록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감시해. 그 다음엔 내일 첫 배로 저승 보내고 나한테 바로 보고해. 그리고 나서 장비 반납해라.
부차사 도해나 명일 080으로 직무 해제다. 이 있으면 인사과에 따져. 아, 그리고 내 청첩장 다시 해. 3일 준다. 김찬수한테 털렸구만. 나 잘렸어. 직업이 없는 저승사자. 영화 먹지 마. 어차피 잘 됐다. 내일부터 네가 가게 봐라. 나는 아트에 전념할 테니까. 어차피 손님도 없어. 망고 땡고야. 야, 오늘 손이 하나도 안 났어. 아우, 정신.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어렵다, 어려워. 이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스타일이야. 바로 진상 스타일이지. 너 어디서 왔냐? 어서 오세요, 손님. 사연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우선 네 몸을 따뜻하게 녹인 다음 그때 듣도록 할까. 여기 진상 하나 추가요. 돈까스.